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승선은 가나선이고 뭐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 포괄해 버리는 겁니다. 입바선하고 가나선이고 뭐고 다 사실은 대승보살이 얼마든지 취했을 수 있는 그냥 방편이에요. 육바라밀이 중요하지 어느 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 안에는 선정바라밀 있고 선정바라밀 안에는 묵조선, 연불선, 화두선, 입바산화선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 원리만 맞으면 다 갖다 쓴다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원리는 같기 때문에. 소승선이나 대승선이나 원리는 같습니다. 부처님은 소승선으로 깨달으셨다고요. 지금 대승에서 말하는 원리가 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얻는 어떤 그 뭐죠? 지혜의 폭이나 어떤 지혜의 깊이가 다른 거지 수행법 자체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고요. 인간 마음이 뭐 두 개인가요?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하듯이 기도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불선이 또 나와서 같이 또 하나의 선을 차지하는 겁니다. 예, 모든 방편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대승은 방편에 능해야 되는데 벌써 선, 이 선, 저 선 가르고 있으면 보살스럽지가 않아요. 보살은요, 방편에 능해야 됩니다. 외도의 선도 다 활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진짜 보살은. 화엄경에 다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심지어 보살은요, 팔지보살조에 나옵니다. 팔지보살 정도가 되면요, 성문승으로도 나타나고 독각승으로 나타나고 마음대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그냥 필요하면 와서 육바라밀 하고 가버린다고요. 그 모습으로. 어떨 때는 엄한 모습으로 나와서 육바라밀 하고 가버리고 어떨 때는 인자한 얼굴로 나와서 육바라밀 하고 가고 어떨 때는 강도 같은 얼굴을 하고 나와서 육바라밀 하고 가버린다고요. 어떨 때는 와서 아공만 가르쳐주고 가버리고 어떨 때는 와가지고 법공까지 가르쳐주고 가버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폭을 잡을 겁니까? 그 보살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육바라밀을 빨리 해서 나는 내 몫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 우주에 육바라밀로 지금 동참하셔야 돼요. 지금 동참하셔야 돼요. 자, 지금요. 모른다고 하세요. 괜찮다고 하세요. 깨어 계십니까? 우주 전체를 내 참나랑 둘이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면 우주 전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 주인공이에요, 우주에. 여러분이 관하고 있는 우주가 여러분 관하는 주체인 참나랑 둘이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의 우주를 어떻게 가꾸실래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입히실래요? 여러분 우주의 색을. 무슨 말로, 무슨 행동으로 지금 여러분 우주를 색을 칠하고 갖고 가실래요? 육바라밀에 맞는 거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처로서. 그리고요, 보세요. 지금 과거의 우주를 여러분 참나가 만들고 있지 않아요? 비로자나불이 하는 일은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우주를 만들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이 우주요. 1초 전 거 말고요. 지금 거요. 지금 거 할 때 또 지나갔죠. 지금 거요. 지금 거요. 지금 거만 우주는 만들어요. 참나가 일체가 유심, 참나가 만든다고 할 때 유심조 그럴 때 그 마음이 만드는 일체가 지금 거라니까요. 과거 거는 지금 우주가 지금 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거 만들고 있지. 온 정력을 다 쏟아서 참나가 뭘 만드나요? 지금 보고 지금 들으시는 그거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다가 뭐로 지금 참여하실지를 나와야 돼요. 천지의 마무를 돕는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도우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생각할지 그걸 정하셔야 돼요. 과거 거 말고 지금. 지금 육바라밀 잘할 생각만 하시라고요. 미래에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못한 거 신경 쓰지도 마시고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으로 우주에 이바지하실래요? 우주에 어떻게 동참하실래요? 그것만 알아낸 게 공부를 하다 결국 가니까 중생구제니 뭐니 견성이니 막 해서 공부해서 가다 팔지보살이 되니까 다 사라지고 구분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끝없이 자동으로 팔지보살이 뭡니까 결국은? 자동으로 어떤 분별 없이 자동으로 이 순간에 맞는 육바라밀을 계속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인간이 앞으로 닦아나가서 얻어야 할 모습이라고요. 그걸 여러분 미리 좀 해보시면 안 되나요? 지금 깨어서 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끊기고 어쩌고 간에 상관없어요. 우주는 또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지금 이 순간에 육바라밀로 최선을 다해주면 되지 해탈이니 열반이니 극락이니 한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거는 건 사치예요. 여러분이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육바라밀로 내가 카르마, 올바른 카르마를 지는데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극락이니 열반이니 떠들어봤자 그건 계속 멀어져 갈 뿐입니다. 이거 팔지보살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